평소 필요했던 고가의 물건을 단돈 1,0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당장 달려가야죠. 반값이라면요, 반값에만 사도 득템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반값, 반값보다 더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합니다. 신상품의 버금가는 B급 상품을 살 수 있는 건데요, 좀 실망하셨나요? 무시하지 마세요. 가성비 끝판왕 리퍼블 상품이 뜨고 있다고요.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막상 사려고 하면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여지죠. 조금 더 저렴한 것은 없을까 해서 2매장, 3매장 열심히 발품 팔고 온라인 마켓에 최저가를 검색하면서 손품을 드리기도 하죠. 결국 최저가를 찾는 데는 성공했지만 막상 상품을 받아보니 온라인에서 같은 거와는 너무 다르고, 그래서 결국 반품된 물건은 택배를 통해 장거리를 오가며 흠이 생기기도 하고, 가구처럼 부피가 큰 제품은 반품 과정에서 곳곳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죠. 의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착용으로 인해 모양이 변형될 수도 있고요. 결국에 이런 신상품은 B급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긴 어렵고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그래서 생겨난 게 리퍼블 제품입니다. 리퍼블은 리퍼브시드 프로덕트의 줄임말인데요, A급처럼 흠잡을 데 없는 제품이 아닌 흠이 있어도 괜찮은 B급 상품을 일컫는 말이죠. 이런 제품만 모아서 판매하는 매장도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매주 북새통을 이룰 만큼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도 받고 있는데요, 평소 사고 싶던 상품을 1,000원에 득템할 수 있는 1,000원 행복과 고가의 제품을 반값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반값 이벤트도 열고 있어요. 기업들 입장에선 사소한 하자가 생긴 상품을 재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새 것에 가까운 상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실제로 소비자 2명 중 1명은 B급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 B급 상품 구매자는 더 많아질 거예요. 과시적 소비가 아닌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해 가성비 좋은 신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흐름은 식품업계에도 발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인방몰, 떠리몰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공식품을 싼 값에 제공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못난 이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양이 볼품없어 상품성이 떨어졌거나 약간 흠집이 있거나 벌레가 먹은 것 등 섭취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못난 이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합리적인 소비가 트렌드로 떠오른 만큼 B급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점차 많아지고,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폭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리퍼브 제품을 구입할 땐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해야 해요. 이미 하자가 있는 B급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이나 반품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구입하기 전 꼼꼼히 체크해야겠죠?